0622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PPI입니다. PPI, 은는 동사는 광통신 가입자망의 핵심 부품인 PLC관 파워 분배기와 PLC관 파장 분할기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시장과 국내 통신 3사 및 유수의 통신 시스템 공급 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또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위한 인프라의 근간인 데이터 센터 내부 트랜시버에 장착되는 AWG 제품의 라인업 확대, PLC 칩을 사용하여 일반 및 특수 사양의 단위 부품, 광전 변환 기술의 융합을 통한 휴대용 광 계측기 라인업 확대, 기업 개요 대시 광통신용 광소자를 개발하여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1999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광주 북구에 본사, 연구소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세계 최초로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 광집적 회로를 제작하는 기술인 PLC를 기반으로 스플리터, 데이터센터용 / 통신용 AWG, 계측기 등을 제조 및 공급하고 있음. 대시 글로벌 100Gbps급 광트랜시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인텔사의 핵심 벤더이며, 데이터센터용 AWG를 공급 중에 있음. 재무 대시 데이터센터용 광수신 모듈 매출 미발생에도 AWG와 광설로 모듈 수주 증가한 가운데 5g MUX 상품 판매도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원가 구조 개선과 급여, 개발비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자비익 감소, 이자 수지 저하, 법인세 기록에도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 대시 국내외 통신 사업자들의 5g 투자 확대와 미국의 광통신 투자 본격화, 데이터 트래픽 증가 등으로 5g MUX, 광설로 모듈 등 수요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24일 기준 장마감 PPI의 시가총액은 27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PPI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15위입니다. PPI의 상장 주식수는 9,308,185주입니다. PPI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PPI의 퍼은 55.0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5.4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6.1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1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8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5.80배, 51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5억 원, 마이너스 118억 원, 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0억 원, 마이너스 147억 원, 5억 원입니다. PPI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79번지 40%이고 유보율은 2.66%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4.9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2마이너스 0.3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4.11이며 전일 대비해서 11.92 더하기 1.47% 쌓인 상승